가보세요. 나중에 연락할게요. 아니 우리 승표 뭘 먹이려는 거야? 뭐야? 기한테 제대로 못 맞춰 운동 망신 치료가 작정했어?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. 여기 모델하우스 가구는 우리 블루데코에서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백 사장은 그만 가보지 그래. 대왕의 위약금 물 준비나 해두지 그래. 차 대표 아저씨 왜 아직 연락이 없지? 근데 오늘 웨딩드레스샵 가기로 했잖아. 맞아, 왜 전화 안 하지? 그러게. 네 엄마도 새벽에 가구 배달한다는 전화만 오고 여태 간간 무소식이네. 모델하우스 일이 아직 안 끝났나? 이모, 아저씨한테 미안하니까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볼까? 어, 저기 이모가 해볼게. 니들은 얼른 숙제나 맞춰. 그래야 드레스샵을 가든지 어쩌든지 하지. 어, 진봉아. 어디야?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? 어떻게, 가구 배달은 잘 한 거야? 뭐? 아니, 이거 어쩌다, 사고가 나? 뺑소니? 야, 어디 쳐 죽이는 이게 사고를 내고 달아나. 야, 신고를 했어? 참, 너 다친 일 없고? 어, 난 괜찮은데, 기철씨가 많이 다쳤어. 어머, 어떻게 기철씨? 야, 안 되겠다. 내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갈게, 어? 아니야, 진봉아. 넌 애들 데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. 내가 다시 전화할게. 그래, 그럼. 저기, 이리 와. 전화 좀 자주 줘. 천 여사님 쪽 가구 당장 물려주시고 백가성 씨 가구로 진열하게 해주십시오. 애초에 기한을 어긴 건 백가성 씨 쪽이야. 인력으로 어쩌지 못할 사고였습니다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? 우리 쪽에서는 사고도 아니고 저쪽 불찰로 생긴 일 같고 변명하자는 거야? 꼭 백가성 씨 불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교통사고 정황을 들어보니까 누군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은데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직은 심증만 있을 뿐이지만 아무래도 모델하우스의 백가섭 씨 가구를 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 사고를 내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? 백가섭 씨 가구 화학염료 사건도 천 여사님이 백가섭 씨 직원을 사주한 거랍니다. 아니 어디서 함부로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해? 직원이 직접 자백했다고 들었습니다. 뭐야? 아니 천 여사는 뭐하래도 유분수지. 내가 보기엔 이 녀석이 그 백사장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걸로 보여! 작은아버님, 장팀장을 구슬려서 기한 연장 받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천여사한테 뒤집어 씌워? 아이고야, 가면 갈수록 가관이구나. 백일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다.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넌 무슨 기준으로 그 여자를 믿고 있는 거냐? 백일옥이라는 여자 내가 보기엔 자기 사업 욕심에 널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. 이젠 가구 명장까지 하겠다고 나선다며? 모든 정황이 완벽한데 사업하는 놈이 그렇게 머리 회전을 늘어가지고 어떻게 했단 거야? 가구 명장 그 여자 손에 쥐어주고 이 대판까지 다 말아먹은 다음에야 정신 차리겠냐? 지금 얘기하신 거 나중에 꼭 부끄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말 같잖은 소리 그만두고 쓸데없이 백가성 씨 쪽에서 가구 명장 입찰이나 넘보지 않게 해. 여기들 있네요. 우리 기철이 어떻게 됐어? 할아버지. 기철이 어디 있어? 내가 좀 봐야 돼.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. 교통법규 한번 어기는 법이 없는 모범 운전수인데. 아니 사고가 왜 나? 수술했다면서 경과가 어때?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. 세상에 그 착한 녀석이. 아이고. 할아버지. 안 되겠어요. 유계장님이 할아버지 모시고 어디 휴게실이라도 가서 좀 쉬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아니요. 나 기철이 보게 해줘. 저기요.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면회가 안 됩니다. 좀 쉬시는 게 낫겠어요. 자, 유계장. 응? 예. 저 갑시다, 어르신. 아유, 저 갑시다. 아유, 세상에. 네. 아유, 하늘도 무심하시지. 아이고, 그 착한 녀석이. 아유.
아이고, 억분이. 아이고, 여보, 내가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추어탕을 쉽게 끓여왔어. 자, 여보 식기 전에 드세요. 안 먹어요, 안 먹어. 난 옥분이한테나 데려다 줘요. 아휴, 속 터져. 이거 봐요. 당신이 지금 이 정신이 자꾸 들락날락해서 기억 못하나 본데, 당신이 찾는 그 애편에 있잖아. 당신 돈 뜯어먹으려는 사기꾼이야. 그러니까 제발 옥분인지 뭔지 그 여자 생각 딱 끝이고 내가 해오는 추어탕이나 맛있게 드려. 안 먹어요. 내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허문자라고 하는 할망탱이. 어이구. 아휴, 이 영감택이. 어떻게 정신이 나가서까지 그냥 그 옆에 있는 편만 들고 있어. 어? 어쩌면 내 입장을 쿵할 만큼도 생각 안 해주나 그래? 그래도 50년이나 산 세월이 너무 부끄러워 죽겠네. 아이고, 마음대로 해요. 먹기 싫으면 관두라고. 안 먹으면 당신 배고프지 내 배고플까? 아이고 참. 자, 먹어두는 게 좋을 거요. 어? 시목분이 그 옆에 나고 저승에서 안 만날 거면. 옥분이하고 나는 저승보단 걸음통이라도 같이만 있으면 좋아. 누가 왔어? 어머나. 아니, 저는 왜 편내가 여기가 어디라고. 아유, 꼭두 새벽부터 며느리가 들이닥치더니 그냥. 아니, 얼굴에 철판이 모자라서 무쇠까지 깔았나. 이런 미친 고부간들이야 그냥. 아니, 여기가 어디다가 온 거야? 사모님, 제가 사모님 원하시는 거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오라버니만 보내주세요. 그러게, 기회를 줬을 때 잡아야지.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 무슨 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. 어딨어 그냥. 아휴, 구차가 죽었어. 아이고, 손 아프게 암만 눌러봐. 내가 문 열어주나. 홍도야, 울지 마라. 오빠가 있다. 아내의 나갈 길은 너는 지켜라. 오라버니, 이제 정말 이 생에서는 오라버니랑 마지막인가 보네요. 하지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만은 언제나 오라버니 곁에 있고 싶은 마음에 저 잠시 앨범 내로 떠나기로 했어요. 제가 가수가 돼서 앨범을 내게 되면